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고객님 시컬펌을 하실 거거든요. 또 뿌리 두피 있는 데서 이렇게 좀 납작하셔서 볼륨도 주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화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또 2차적으로 볼 거는 모발 진단이에요. 보시면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는 탈색된 모발이에요. 그래서 PB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했고요. 모근에서부터 모발 중간까지는 버진이에요.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열 처리 10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로트만큼의 리치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늘어지죠? 그래서 2차 피카에 미친 연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물구나무 속이 연화를 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연화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피카에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거든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탈색된 모발이에요. 근데 저는 피카의 9.5짜리 C1 강곱슬 펌제를 도포할 거예요. 놀랍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한번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도포.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도포하니까 머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탈색된 부분도 네, 단단해지면서 반짝반짝해지고 있습니다. 네,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로 피카에 미친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친 연화 pH 9.5짜리로 탈색된 모발에 2차 연화 봤어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때요? 쓰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정도까지 연화가 돼야 되나요? 하는데 잘 모르시면 네,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해보세요. 많이 쓰죠? 네, 이렇게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에 담수하고 나와서 깨끗이 헹구고도 나온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우로 물기를 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위치를 해주십니다. 위치를 네, 위치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연화펌 쉬워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보냈어요. 고마워요.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캐러틴 핫 오일을 흔들어주세요. 캐러틴하고
네, 트리플 연화, 담수 연화를 하고 3차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연화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3차에서도 저는 물구나무 서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 볼게요. 어때요? 잘 섰죠? 네,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 보시면 골고루 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 정확하게 됐구나. 이렇게 꼭 이렇게 안 세워도 되지만 처음에 입문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건강한 연화를 볼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구나무 세우기를 하셔서 연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디지털 세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세팅으로 CS컬, 그러니까 C컬이면서도 C컬하고 S컬하고 중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파마 종이 세 장을 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조금 더 컬력 있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파마 종이 세 장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꼭꼭 찝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5초씩. 그러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특히 주문이, 요구사항이 이 부분이 많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블로 살리겠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넓게 길게 잡아서 하시고요. 그대로 살포시 들어서 17mm로,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모발이 자라나면서도 지저분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탈색인 모발인데 탄력 있게 C컬 잘 걸렸죠?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